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이 있어서 야외 활동 계획 많으실 텐데요.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쑥쑥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도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운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강원도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데요. 낮은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 9.5도, 대구 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남부지방은 20도로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데요. 낮은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데요. 낮은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今あちこちに霧がかかっています。日中は徐々に薄くなると思われます。今日の午後はたまに雲だけ通る中で、一時夕立が降るところがあります。 지금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에는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